네, 그럼 전남 김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최정기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과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전남은 2년 전부터 김수출 3억 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네.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6억 9천만 불이었습니다. 그중 전남 김 수출액은 2억 300만 불로 전국 30%를 차지하였습니다. 김 수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출 주력 품종입니다. 이에 따라 김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까지 김 수출 3억 불을 달성하고자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4개 분야 18개 전략 사업에 대해 약 2,300억 원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전남의 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출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전남 김이 우위를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첫째, 식감이 좋고 맛이 좋습니다. 우리도 어장은 조수간만은 차가 커 조리소통이 잘 되고 일조량이 많으며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출국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로 김밥용 김을 선호하고 있어 김밥용 김을 많이 생산하는 고흥구를 통해 특성에 맞게 속당 300g, 250g 등으로 차별화해 수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조미김을 선호해 돌김을 활용한 맛과 식감을 높인 조미 제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는 스낵김 등을 선호하고 있어 화입하지 않는 생김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출이 느는 만큼 생산량도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요. 황백화 피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유사한 사례로 일본에서도 1983년 야마구치현 강하구 김 양식에서 겨울철 규조류가 대량 번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발생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피해 발생에 대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에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서는 김 종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김의 육상 체면을 늘리고 체미한 씨앗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여 피해 발생 시 즉시 교체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활성 처리제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이 높은 약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의 김산업 발전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 품종 개발입니다. 갈수록 김 종자가 열성화되어 가고 있어 종자를 다양화하고 우량 품종을 선발 육종에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김산업연구기관 유치 등김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김 양식어장 재배치입니다. 밀식을 방지하고 해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색택이 뛰어나고 맛있고 건강한 김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기수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국내 양식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 유기수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건강 보조식품과 화장품 원료, 김잼 등 제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기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